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만났으니 인사해야지요. 자, 공석. 아까 했는데.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해나미와 인어 이야기 생각나지요? 네. 맞아요. 해나미가 어려운 인어를 구해줬더니 인어가 해나미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 다시 해나미를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네. 자, 오늘은 자, 학산수의 노래 연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네, 아니요. 네, 할머니도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머니 노래 잘했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자, 우리 학산수의 노래 연습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학산수와 노래 연습 이야기 속으로 출발! 예, 자, 노래할게요. 자,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는 멋지게 들어보아요. 자, 조선시대 때 학산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왕실의 친척이었는데 벼슬 자리보다는 노래하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학산수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노래는 벼슬을 얻어서도 관직에 나가서라도 노래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학산수는 벼슬을 마다하고 노래만 부르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천하에 둘도 없는 게으름병이라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학산수는 자신이 조선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밤낮으로 연습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어요. 언제나 깊은 산골짜기 폭포를 찾아가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노래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래 연습을 하다가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신발에 넣어둬야겠다. 나중에 돌멩이 수를 세어보면 내가 노래를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노래 연습을 했는데 어느새 신발에 돌멩이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는 아직 만족할 만큼 연습을 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좀 더 작은 돌멩이를 골라서 넣어야겠군. 학산수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노래를 끝날 때마다 아까보다 더 작은 돌멩이를 골라서 신발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한나들이 지나자 신발에 벌써 가득 차버렸어요. 어허, 오후에도 연습을 더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벌써 저렇게 노래를 많이 했단 말인가? 학산수는 좀 더 작은 자갈을 던져 넣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작은 자갈을 던져 넣다가 그러다가 점점 작은 돌 부스러기를 찾았어요. 하지만 번번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가득 쌓이고 했어요. 결국 학산수는 노래가 한 곡 끝날 때마다 모래알을 신발에 던져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학산수가 한 곡 한 곡 부르고 끝날 때마다 쌓이고 쌓여서 집에 돌아갈 무렵에는 신발에 가득 차곤 했어요. 이런 연습을 몇 년이나 하다 보니 학산수의 노래 실력은 조선에서 최고라고 할 만큼 뛰어나게 되었어요. 과거 학산수를 노래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를 비웃던 게으름병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 학산수의 노래를 실력을 확인한 후에야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학산수가 황해도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풍경을 구경하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산길을 넘어오던 중 산정무리를 만났어요. 왕실의 친척이었던 학산수는 옷차림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산적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산적들은 학산수를 삥 둘러쌌어요. 겁없이 혼자 이 산을 넘다니 이곳에 사는 녀석이 아닌가 보군. 어디에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저 저자가 가진 귀한 것들만 다 뺏으면 되는걸. 학산수를 나무에 꽁꽁 묶은 뒤 그가 타고 온 말을 빼앗고 그의 보찜에서 귀한 여비와 귀한 물건들을 모조리 꺼내갔어요. 그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허허, 오랜만에 부자를 만나서 횡재했군. 미안하지만 넌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살려둘 수 없어. 한 산적이 칼을 뽑아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이 그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네. 그냥 묶고 둔 채 그냥 가면 되네. 오늘 밤이면 틀림없이 산짐승들의 밥이 될 테니 말이야. 크크크, 듣고 보니 그렇군. 산적들은 합산수를 나무에 묶고 둔 채 달아났어요. 그러고 보니
새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확산수는 머리가 쫙 비스는 것 같았어요. 산적들의 말대로 곧 어두워지면 호랑이나 늑대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나무에 묶인 자신은 꼼짝없이 그들의 먹이가 될 게 뻔했거든요. 학산수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어요. 아, 이렇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학산수는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좋아하는 노래나 실컷 부르고 죽자. 나무에 묶인 채로 학산수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어요. 새들도 지저짐을 멈추고 가던 산짐승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달아나던 산적들도 그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가만, 이게 무슨 소리지? 노래소리 같은데? 하지만 대체 누가 이 깊은 산속에서 노래를 한단 말인가? 누군지 모르지만 목소리 한번 기막히군. 산적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노래소리가 나는 곳으로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이 다시 학산수 앞이었어요. 학산수는 산적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놀란 나머지 노래를 멈췄어요. 그런데 뜻밖의 산적들은 학산수의 노래에 흠뻑 빠져서 학산수의 노래가 멈춰지니까 그들은 무릎을 꿇고는 애원했어요. 제발 노래를 마저 불러주십시오.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학산수의 노래에 감동받은 산적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었어요. 학산수는 조선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고 싶었던 목표를 세워서 묵묵히 노력한 결과 꿈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목숨까지도 건질 수 있었답니다. 자, 노래 참 이야기 잘 들었죠? 예, 자,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벼슬을 마다하고 노래만 하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서 대답을 잘해요. 자, 학산수는 재미난 생각을 했죠. 노래를 연습할 때마다 자갈을, 돌을 던져놓으면 자기가 몇 번 노래했는지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노래가 연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발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작은 자갈을 또 했어요. 근데 좀 더 작은 자갈로 해도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좀 더 작은 자갈을 했어요. 그런대로 가득 차버렸죠. 그 다음엔 뭐였어요? 맞아요. 모래알을 던져서 넣었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학산수는
조선에서 최고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 대로 노래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래를 연습을 했더니 최고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네, 그랬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자, 확산수가 황해도로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노래 연습을 하고 집으로 기분 좋게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구두! 맞아요. 맞아요. 산적들을 만났죠. 산적들을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뺏기고 나무에 묶어놨죠. 묶어서 학산수가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이왕이 죽는 거 좋아하는 노래나 부르자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산적들이 맞아요. 산적들이 다 그 노래에 그죠? 다 감동되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죠.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자, 우리도 이 학산수는 노래로 최고가 되고 싶었죠. 그죠? 그래서 노력한 결과 노래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노력하는 멋진 모습을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보세요. 자, 우리 이야기 잘 들었으니 노래 시작해볼까요? 네! 자,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생각을 피우는 옛날 이야기 이야기 할머니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자, 봉수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께서 매주 오셔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정서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일단 또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매주 월요일날 방문을 하시는데요. 친구들이 항상 월요일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시면 마치 내 할머니인 것처럼 할머니 굉장히 따르고 인사도 잘게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께도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매주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 우리의 전통 문화 개성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해맑은 아이들이 너무 좋고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언제까지나 이야기 할머니를 계속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만나면 아이들이 반갑게만 맞이해 주기도 하고 또 애들이 막 붙어서 이야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해서 부모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대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참 보람을 느끼기도 했어요. 가면 또 애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또 막 뽀뽀도 해주고 문도 막 열어주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저는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